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두 번째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중 라이브에서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의 광고 효과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앞서 임영웅 씨는 커피 광고, 영탁 씨는 치킨 광고, 장민호 씨와 정동원 군은 보험 광고, 임영웅 씨의 보일러, 치킨, 의류 등등의 광고, 영탁씨, 장민호, 이찬원씨의 피자 광고 등등 최근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에는 KBS2TV 연중 라이브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연중 라이브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광고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명했는데요. 연중 라이브에서는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씨와 미스트롯 진 송가인씨의 광고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임영웅 씨는 자동차, 화장품, 의류, 치킨 등 굵직한 광고를 섭렵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임영웅 씨의 광고 수익만 최소 40억 원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연중 라이브 측은 임영웅 씨가 광고한 의류 매출이 무려 51%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전했는데요. 대중문화평론가 측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광고 모델로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중장년층의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서 검증이 되고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반응과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씨의 더 많은 광고와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프랑스 CEO도 임영웅 씨의 인간미에 반했다고 전해지며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시계 브랜드 브리스톤 측의 CEO 겸 창업자 측은 국내 모델로 발탁된 임영웅 씨에 대해서 프랑스에도 K-POP, K-드라마 열풍이 강해 한국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는데 이번에 가수 임영웅이라는 매력적인 스타를 새로 알게 돼 정말 기쁩니다. 신선하고 젊고 인간적인 스토리 역시 감동적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스 CEO는 국내 수입 유통사인 스타럭스를 통해 모델로 추천받은 임영웅씨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뒤에 흔쾌히 OK 사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브리스 CEO는 자신이 창업한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패션의 중심 프랑스인 특유의 단단한 자존심으로 그간 모델 발탁 여부에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당히 임영웅씨가 올라서게 된 것인데요. 브리스 CEO 측에서는 스타럭스 측이 제안한 임영웅씨의 여러 모습에 매력이 넘친다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임영웅씨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모델로도 도약할 수 있는 첫 발을 디뎠는데요. 브리스 CEO 측에서는 임영웅씨가 국내 모델이긴 하지만 그동안 K스타들이 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 해외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임영웅씨 역시 더 넓은 세계 속 스타로 발돋움하기를 내심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6일 임영웅씨와 광고 촬영을 진행하는 스타럭스 관계자 측에서는 이번 모델 선정을 위해 임영웅씨의 여러 패션 화보는 물론 방송 장면, 유튜브에서 크게 화제가 된 그의 노래 등 다양한 정보를 첨부해 브리스 CEO에게 전달했다고 알렸는데요. 스타럭스 관계자 측에서는 임영웅씨의 공식 팬카페인 영웅시대와 함께 기부를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점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최근 들어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스타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팬과 스타가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임영웅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더불어 아들 같고 동생 같고 오빠 같은 평생 함께할 가족의 이미지까지 있다며 접근 가능한 럭셔리를 표방하는 브리스톤 브랜드와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타럭스 관계자 측에서는 임영웅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 위로를 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헤아려준 희망의 아이콘이다 라면서 미스터트롯 이전부터 보여주었던 남다른 패션 감각에 휴머니즘까지 갖추어 또 다른 진정성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집계된 9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씨가 16만 5,572표를 얻으며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최상위권에 자리를 했는데요. 또한 스타에 대한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수치에서도 3만 5,023개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인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씨를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 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